이걸 뭐라고 하지? 너무 옛날 말인가? 별책 부록 같은 느낌. 왜 너무 옛날 사람인가? 번외. 번외편. 그렇지. 번외편. 조주기생사 버전을 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타입. 얼마 전에 구독자 어떤 요술쟁이 분께서 꿀주먹님 아이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꿀주먹을 위해서 제가 아이셔를 만드는데 알코올을 추가를 해서 알코올이 있는 아이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자, 알코올을 추가했기 때문에 보드카. 자, 보드카. 30. 라임 주스. 15. 스웨덴 사워 믹스는 90ml. 레몬을 하나. 레몬 하나를 다 짜주셨으면 바로 쉐이킹 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전 영상과는 다르게 이 위에 레몬 반 개를 더 짭니다. 최근 이게 지금 꿀주먹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업장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몬 껍질을 이렇게 연출이죠? 지금 넣은 거 다 빠졌어. 아니, 안 빠졌어. 오해예요. 드셔보세요. 레몬을 좋아한다고 했지? 나 좋아해, 레몬. 레몬을 원래 좋아하는 꿀주먹. 아이셔 업그레이드 버전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공짜로. 맛있는데? 맛 표현도 해주세요. 근데요,
나는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 엄청 쉴 거라고. 아. 그러니까 막 입에 막 침 막 줄줄줄 나오는 막 그런 신맛을 솔직히 좀 약간 기대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탕 아이셔보다도 안 쉰데. 그 사탕 아이셔 속에 가루 있잖아. 가루. 그게 꽤 쉬거든. 어, 나 지금 생각만 했는데도 지금 입에 침 나왔어. 근데 그 피자집 동생이 아이셔 영상 찍을 때 그 친구가 먹었거든. 근데 눈 뒤에가 간지러울 정도로 쉬다고. 아, 진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쉰 거를 너처럼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안 그런 그냥 보통 사람도 있고. 어, 그렇지.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라니. 넌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지. 왜냐, 나는 위스키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호의 차이일 뿐이야. 기호의 차이. 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 그치. 데킬라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병아리 좋아하는 사람. 병아리. 맛있어. 어, 박대리는 평상시 아이셔를 많이 먹었으니까. 끝. 성공. 완잔? 완뽕? 뭐라고 해야 되나? 완뽕 뭐. 그 짬뽕 아니야? 이런 걸 기대하고 마셔보라고 했을 한 게 아닐 텐데. 그지. 엄청 막 아, 샤워 마셔서 침 막 질질질 흘리는 거 기대하셨겠지만 그런 건 볼 수 없습니다.